전남 목포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적장에는 스티로폼이 쌓여 있어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소방대원들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연기 사이로 새빨간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7일 오전 11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오감동의 한 스티로폼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야적장에 쌓여있는 스티로폼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여서 200건 넘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처음에 그런 목격했을 때는 그리 큰 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 보는 사이에 한 1, 2분 상간에 너무 급속도로 번지는 바람에 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화재를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차 17대와 진화 인력 45명이 투입됐지만 불은 3시간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진압 당시에 가공된 스티로폼에서 발생한 열기와 검은 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 야적장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가공 스티로폼이 다 타서 까만 재로 변해 있는데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오늘 화재는 그 야적장에 적재된 가공된 스티로폼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와 화염이 화재 현장에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소방 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